안녕하십니까. 책보나시 대표 이정택입니다. 태풍이 시덥지 않게 지나가는 바람에 뭐 날씨도 뭔가고 오늘은 실내에서 뭐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최근 8월 1일 깔치 거무기가 끝나고 난 뒤부터 통영에 이제 풀치가 갯바에서 방파제에서 물기 시작하네. 그래서 오늘 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법하고 낚싯대하고 릴하고 합삿줄하고 풀치 말 그대로 풀리처럼 작다 그래가지고 풀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싯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깔치 전용 루어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부가르시아에서 놓은 솔티파이트 제로 타치온이라고 하는 깔치 전용 때가 있습니다. 길이는 한 7피트에서 8피트 내고 가이드도 이번에 좀 그걸 동참하는 거 기관 가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국산 가이드입니다. 제가 깔치 전용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풀치라든지 작은 뭐 쇠알이 작을 때는 1지 2지 정도일 때에는 볼락 루어 때나 뭐 사용이 가능하지만 2지 3지를 넘어가면 볼락 루어 때는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제압하기도 힘들고 이 릴링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깔치가 들어가 가지고 빠질 경우가 많은데 아부가르시아 전용대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강합니다. 허리는 강한데 끝은 부드럽습니다. 깔치는 그렇습니다. 이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순간적으로 3초 정도는 힘이 억수로 강합니다. 1지나 2지를 그것도 느낌상 4지, 5지 느낌 옵니다. 볼랑루테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걸 제압할 적에, 첫 제압할 적에 많이 뺏기고 버립니다. 그래서 깔치, 가급적이면 깔치 전용대를 사용하는 게 깔치 풀치라든지 막 지금 저 풀치는 빼겠습니다. 좀 작다 구는 게 깔치를 잡는데 조금은 유리할 겁니다. 두 번째로 릴을 설명드릴 건데 릴은 제가 아직 시군인 만큼 뭐 실물은 안 보여드리고 말로서 설명을 드릴 건데 1지 2지 같은 경우에는 1000번이나 2000번 릴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그런데 2지나 3지를 넘어갈 경우에는 1000번이나 2000번은 조금 대략 얘기 좀 딸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500이나 3000번을 사용하는데 깔치라고는 생물이 특성상 이리 서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입질이 딱 들어올 적에는 1지나 2지도 순간적인 느낌은 4지, 5지 느낌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하게 딱 붙고 있습니다. 3초 손맛이라 그러고 3초에서 한 5초 정도는 딱 붙고 있을 겁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1000번이나 2000번은 물론 쓰셔도 무방은 한데 드랙이 조금 딸리니까 무리하게 가면 좋은 일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R이 커지면 커질수록 2500이나 3000번을 사용을 권해드리고 합사 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올라가는데 03, 04 뭐 사용을 하셔도 무방은 하고 CR이 좀 굵어지면은 조금 06에서 한 1호 정도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오색압사 라인 같은 경우나, 이제 형광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깔치가 많이 쳐버립니다. 많이 쳤는데, 이번에 버클레에서 오압사 해가지고 이 국방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깔치 뭐 지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깔치 뭐 심해 깔치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국방색이 조금은 오색 합사보다는 조금 덜 터진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추천합니다. 줄 자체가 뭐 150m의 가격도 만 2만 8천 원대 정도니까 뭐 가격도 이게 18,000원이라 네, 18,000원인가 그 28,000원 그 구합사구나. 구합사는 아니고 오합사는 가격도 저렴하네. 18,000원 0.6호부터 나오는데 이 줄을 뭐 애깅 시즌에 애깅 때도 쓰셔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다음은 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게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게대를 가지고 오는 게 1지나 2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지게대가 0.8g에서 한 2g 정도 쓰셔도 무방할 겁니다.
씨알이 굵어지고 갯바위로 간다든지 수심 깊은 데 가면 뭐 4g이나 5g을 뭐 4g부터 한 15g까지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지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제 제품 이름이 슈어캐치였는데 지금은 워터맨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지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일반 지게들 같은 경우는 라인 아이가 안쪽으로 있는데, 안쪽으로 있는 거는 볼락, 우럭, 이런 종류 잡을짝에 안으로 쓰시고, 깔치 잡을짝에는 바깥쪽에 라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라인 아이, 깔치는 입질을 위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안쪽으로 하면 이제 꼬리만 쳐가지고 후킹이 잘안 됩니다. 깔치는 무조건 바깥쪽으로. 역지그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쓰는 게 다른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안 나는데 이 제품만 깔치 전용으로도 작게 겜 해가지고 이리 나 있습니다. 이 지게드만 가지고 후킹이 잘안 되고 빠진다 이럴 적에 트래블록을 하나 끼우고 싶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웜을 장착하고 트래블룩도 지금은 소형 어종의 풀치에 일지이지에 맞게끔 소형 트래블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트래블룩에 바늘에 구멍에다가 이거 라인아이에다가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끼우고 이 상태로 하면 빠지니까 예, 시중에 파는 빨강옥 해가지고 고무 재질의 구슬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아무래도 쇼파이트 나는 게 바늘에 새겨 있으니까 조금 설할 겁니다. 그리고 채비는 일반적으로 뭐 와이어를 자기가 자작하는 분도 있는데, 뭐, 자작하면 번거로우니까, 뭐, 이렇게 와이어가, 시중에 파는 와이어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와이어, 뭐, 길이별로 나 있는 제품도 있고, 이렇게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예. 채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와이어에 합사를 바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이러면 합사를 연결하면 우게 뭐 합사줄을 칠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지 같은 경우에는 카본 라인 한 3호 정도, 2호나 3호 정도 쇼크리드를 한 40에서 60cm 묶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연결하시는 게 낫고, 3지 정도 이리 가면 한 4호에서 5호 정도를 쇼크리드를 묶으시고,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웜은 지금 1지, 2지 같은 경우에는 웜이 좀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또 워터맨에서는 뭐 실지 웜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버클리, 베이비 사딘, 이웜 쓰셔도 되고, 지금 국내 제품 뭐 깔치 공방에서, 어부 공방에서는 깔치 귀신 작은 게 있습니다. CR이 크면 커질수록 이렇게 큰 웜, 크기가 크는, 민물에서는 보통 클리웜 해가지고 이렇게 칼날, 그, 낫처럼 이리 된 웜도 있습니다. 그런 웜도 쓰셔도 무방하고, 지금 볼락웜을 가지고 있는 웜 중에 PC웜을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 제가 좀 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 막, 나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다. 막, 할 줄도 모르고 이것도 막 귀찮다 이러면 요즘에 보면 완성된 채비들이 많이 놉니다. 이렇게. 풀취향 해가지고 이런 완성된 채비들도 나오고 깔치향 해가지고 깔치군단 해가지고 이런 풀치에서 벗어나서 좀 삼지급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큰 것도 있고 메탈 이거 쓰셔도 됩니다. 메탈도 되고 요놈 메탈도 되고 막 대형 메탈도 됩니다. 일단 깔치 그 낚시 방법은 낚싯대를 가지고 위아래로 저킹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웜 아니고 메탈에도 충분히 풀치 잡으면 되는 무방은 합니다. 근데 CR이 작기 때문에 약간 거부 반응은 있겠지.
그리고 요즘 깔치가 뜨는 게 이제 저 좀 대세가 깔치 탔냐 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에 이 바늘에 심상치 않게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서쪽 지방 제수 쪽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생미끼를 여기에 끼우셔가지고 지금 생미끼가 있기 때문에 웜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처럼이 나카롭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생미끼는 저기 보시면은 저 산마 잘라놓은 거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요 와이어 줄이 있습니다. 이걸 똘똘 감으면 됩니다. 똘똘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똘똘 감아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게 이 제품은 아직 국내 제품이 없어가지고 뭐 일산 제품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만들지를 않네요. 조만간에 아마 국산 제품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날도 안 좋고 그래갖고 뭐 낚시도 못 가고 해서 풀치 무늬도 많이 오고 그래서 풀치 영상을 잠시 다뤄봤습니다. 뭐 도움이 되실런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구독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말 끝내고 나니까 한 가지 빠져나온 게 있는데 목줄에 보통 보면 케미를 끼우는데 케미 고무를 두 개 가지고 끼우는데 케미를 끼우셔도 되고 안 끼우셔도 됩니다. 내는 케미가 끼우니까 많이 물더라 그럼 케미를 끼우시고 케미 무는데 줄만 치더라 그럼 안 끼우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